주시죠. 11번 하겠습니다. 11번 문제 선택했습니다. 문제 드립니다. 공통쓰기 문제입니다. 부정의 뜻이 있는 말과 함께 쓰여 도무지, 영을 뜻하는 부사를 써주세요. 10만 원의 추가 상품권이 걸려있는 공통쓰기 문제. 자, 이 문제를 맞히면요. 50만 원의 기본 상품권에 10만 원의 추가 상품권까지 획득해서 60만 원을 확보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. 정병설 씨야말로 상품권을 많이 가져가겠다 하셨는데요. 정병설 씨 특히 잘 맞춰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. 자, 네 분의 답 확인합니다. 당최. 당최가 지금 두 가지로 갈렸습니다. 오이의 당최와 우어이의 당최. 자, 김윤숙 씨. 네. 어떤 게 맞을까요? 제가 맞는 것 같습니다. 아, 그래요? 갑자기 쓰려니까 익숙하지 않게 느껴지는데요. 네. 그래도 제가 쓴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지금 1등으로 달리고 있는 최다영 씨가 그렇게 답을 썼기 때문에 이게 확실한 것 같습니다. 아, 네. 지금 팽팽합니다. 2대2 팽팽한데 이 문제 맞히는 분은 10만 원의 상품권도 가져갑니다. 정답 확인합니다. 네, 5위의 당최입니다. 정명설 씨. 예. 당최 이거 맞았어요. 오늘 목표 50% 달성입니다. 자, 이 문제 맞히셔서요. 김윤숙 씨와 정병설 씨가 100점씩 획득하고 10만 원의 추가 상품권까지 획득을 했습니다. 두 분은 60만 원을 확보한 상태고요. KBS